바흐세미 농원에서 영상 1분 찍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의 행복입니다. 잣나무도 구경하시고요. 1분 영상 찍겠습니다. 이제 겸 먹다니 드디어 빵 터뜨리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50일 된 이제부터 쌤이라고 불러야지. 쌤이가 나랑 같이 놀고 있습니다. 무료 분양 받은 강아지 쌤이입니다. 쌤이야?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니냐 하면은, 여기 더덕 줄 타고 올라가는 더덕이 있는데요. 다. 여기도 제가 오이 심는 자리에 더덕 싹이 나가지고 더덕을 키울 겁니다. 여기에 제가 잡초를 뽑아줄 것이랍니다. 우리 집 잡초는 요 자리에는 더덕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뽑을 겁니다. 요 자리가 이제 오이 100개랑 가지 20개랑 도마도 20개, 아삭이 고추 20개 심을 자리랍니다. 두둑 세 줄. 새 두둥 만들어가지고 로타리 치면 우리 순돌이가 거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와, 온갖 새들이 띡띡띡띡 하고 놀고, 해는 벌써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붉게, 그리고 이름모를 새들은 찍찍찍찍 하면서 놉니다. 북꽃은, 독일 북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고요. 여기 차츰차츰차츰 엄청도 많이 핀답니다. 명이나물은 이제 시루다가 완전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명이나물이랍니다. 여기서 한입 한입 따가지고 명이장아찌 엄청도 맛있었어요. 심어놓은 야채들은 블루베리 꽃은 벌써 야채들은 쑥쑥 자라갖고 비트도 잘 자라고 있고요. 어머, 순돌아! 세미야, 순간 순돌이라고 나오네요. 세미라고 부른다는데. 세미야, 그거 블루베리 꽃이야. 따지 마. 그리고 쑥갓이랑 치커리랑 케일이랑 비트랑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우리 집 먹거리는 내가 심어서 먹는답니다. 이런 물을 꽃들과 새들과 놀면서 참나물은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이게 모르게 예쁘게 와. 완전 요즘은 꽃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쁘죠? 우리 신랑 작품이랍니다. 이제 흰 첫쪽도 피기 시작했고요. 더덕은 제가 이렇게 500개를 여기다가 50공트레에다가 심어놨는데 아주 잘 낳고 있습니다. 요거는 루피너스인데요.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씨앗 뿌려서 루피너스. 요게 루피너스랍니다. 할빈꽃 모종은 요거 세어보면은 우리 신랑이 요거 100개 단위로다가 흰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줬는데요. 요 막대기를 세어보면은요. 꽂아준 대로 쫙 세어보면 개수가 나온답니다. 우리 신랑 작품 최고! 이제 호박 100개를 심을 건데요. 아직 안 심고 모종은 여기에 이렇게 더 있답니다. 오이도 100개를 심을 건데요. 아직 모종은 냉이 입을까봐서 아직 못 심고요. 요거 5월달에 심을 거랍니다. 오이 100개도 심고, 호박 100개도 심고, 아직 냉이 입을까봐서 모종 안 심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라늄은 꽃을 펴가지고요. 꽃 구경은 실컷 합니다. 제가 씨앗 뿌린 거, 제라늄, 이렇게 잘 나고 있습니다. 제라늄 씨앗, 올해는 한 50개 정도 뿌려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씨앗 뿌리는 거 차례용 하면서 쫙 인증샷 찍으면서 와 이제는 우리가 무슨 꽃을 찍을 거냐면요 튤립 꽃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거는 한 튤립 안에 여러 송이가 피는 튤립이고요. 요게 해가 없으면 요렇게 몽어리졌다가요. 해가 반짝하고 떠오르면요. 활짝 핀답니다.
이제 다 됐다고. 방울방울방울방울. 우리 집 이쪽에도 또 할미꽃을 이렇게 모종을 해놨습니다. 요거 세우면 2천 2,500개인가 몇 개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플룩스 싹은 엄청도 많이 쑥쑥 자랍니다. 플룩스 싹이 쑥쑥 자라고 더덕 싹은 소나무 타고 이제 엄마 세미야 거기 가지 마세요. 50일 된 세미가 그냥 매발 떴고 구경하세요. 요거는 빨간 거고요. 예쁘죠?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빨간 색과 보라 색과 하얀 색과 저 노란색이 있는데요. 보라색 특이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 은방울꽃도 방울방울방울방울 하고 성모님 앞까지 왔습니다. 성모님. 우리 집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철컥 오늘도 7분 영상으로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오늘은 와 이제 클레마티스가 싹이 점점점점 옆으로 퍼드더니 꽃봉오리를 뻥 터뜨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미야 거기 가지 마세요. 세미하고 노는 거 재밌어요. 이제 부추싹도 오르면 다시 또 새로 이렇게 나고 새로 이렇게 나고 그렇습니다. 부추싹은 자꾸 오려야지 돼요. 여기 작품은 매발톱이랍니다. 예쁘죠? 벌써 7분 영상이 다 가려고 그러네요. 우리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철쭉 예쁜 거 구경하세요. 삼담 작품. 그리고 무늬 옥자마 봐보세요. 미니 무늬 비비추, 무늬 비비추 이쪽에서부터 다 다른 종류로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나리꽃 동산이고요. 여기가 박태기꽃이고요. 찰칵 7분 영상으로 오늘입니다. 순달아, 너 담아줄게요, 쌤이야.